자, 문제 4번을 볼게요. 자, 문제 4번을 보시면은, 최근 지적 정보 통신 시설, 이제 그 IDC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은 뭐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각각을 되게 문제가 길죠, 이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기출문제, 저도 이거를 나왔을 때, 저 시험을 이제 봤었어요, 이제. 봐가지고, 아, 이거를 쓰자. 그래서 이제 딱 시작을 했죠. 와, 그런데, 한 석 줄을 쓰니까요, 쓸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미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쫙 포기하고서 딴 거를 쓰자니, 이미 투자, 10분 가까이 투자했는데, 계속 써야 하잖아요. 근데, 와, 정말로 이게 쓸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 문제는 되게 쉽잖아요, 이거. 우리 그 IDC 센터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사항 인식되고 있다. 직접 그 개념과 중요성 쓰고,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해서. 그잖아, 이거 자기가 이제 막 썰만 풀면은, 이거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막상 시험장에서 이거 썰을 풀려니까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쉬우니까 여기서 뭐 차별화 하기도 어려운데요. 근데 이런 문제는 최대한 뻔한 말을 지루하게 쓰면서 형식에 맞춰서 쓰잖아요. 좀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 딱 선택을 할 때 내가 이제 그 썰을 풀 수 있는 그 문제 있죠. 예. 네. 그걸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그 썰을 쫙 풀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제 경험상 기출문제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거 있죠. 그리고 딱 답이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잘 점수가 잘 안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잘 쓰면은 15점을 줘요. 15점을 딱 주는데. 근데 15점이 그 대단한 거죠, 그게. 받기 힘들어요. 아마 그 시험 딱 보시면은 15점 받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잘 쓰면은 15점 받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제가 합격을 했던 게 60.18로 제가 합격을 했어요, 이게. 예. 근데 와, 그럼 내가 꼴등이겠네? 아니, 60점 빵빵도 있고요. 60점 빵1도 있고요. 예, 60점 빵3도 있고요. 그러니까 60.18이면 되게 잘 부른 거예요. 와, 이게 막 내 밑에 쫙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이게 잘 본 거구나. 근데 이런 분들이 뭐 72점 막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딱 들으면은 처음 나온 문제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썰을 풀었다 하는 거 있죠. 고민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좀 썰 좀 풀었다 이제. 그 문제를 쓰신 분들이 점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그죠? 예, 너무나 뻔한 건데 막상 쓰려면은 근데 이런 문제를 그냥 뻔한 거를 뻔한 답을 쓰면 돼요, 이거를. 뻔한 답을 최대한 지루하게 쓰면은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한번. 자, IDC. 이게 뭐가 있을까요? 1번, 그죠? 건물이 있죠. IDC 센터니까 건물이 있잖아요. 두 번째, 네트워크 있죠? 자, 우리 그 KT 여기서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춘천에 각이라는 그 IDC 센터 큰 거 하나 있잖아요. 뭐, 당연히 뭐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 다음 3번. 예, 네, 설비 있죠. 이 설비는 그거죠. 뭐 전원, 그 다음에 뭐 항온, 뭐 항습, 그 다음에 뭐 냉난방, 뭐 소방. 뻔한 거죠, 이거. 예. 네. 그 다음에 또 뭐 전산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자 관리 시스템, 뭐 NMS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보안 관리,
뻔하죠? 그 다음에 뭐 6번, 뭐 운용자. 예. 이거 딱 그 나중에 답안지 딱 보면은 막 허탈해요. 뭐 이거를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이거를. 이제 문제가 이거를 써야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도입방안. 이게 지금 문제하고 살짝 좀 틀린데, 아, 개념과 중요성 설명하고, 아,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서브노트에다가 이게 쭉 정리한 거거든요.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쭉 정리하고서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묶고 있는 것만 내가 쓰려고 정리한 거니까, 뭐 이거야 뭐 유연성, 뭐 2번에 뭐 전력 전감, 아니 뭐 3번에 뭐 보안 관리. 하여간 이거를 막 썼어, 이거를. 그리고 여기 그 문제에는 묻지 않았지만은 이것도 이제 잘 나오거든요. 예, 네, 그린 IDC도 전에 한번 문제가 뭐 나왔었어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뭐 써보라고. 그게, 그래서 나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 근데 딱 답안지를 딱 봤더니, 효율성, 뭐, 에너지 효율. 2번. 모니터링. 3번, 최적화. 표준화. 뭐 이렇게 이제 그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엥? 이거였어?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이거 어딨어요, 이거. 근데 이렇게 뻔한 건데도 막상 이걸 이제 안 보고 쓰라고 하면은 이제 열받죠, 이게. 얘가 지금 31페이지에 정리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이게 뭐 이런 것도 막 있더라고. 뭐 클라우드 가상화를 하면은 그 자체가 그린 IDC가 된다고 또 설명하죠. 그 맞죠? 그 다음에 자, 중요도가 떨어지는 데이터는 저비용 스토리지로 이제 이동한다라는 그 말이, 그 IDC 센터를 딱 분석을 하니까 80%가
5년 동안 한 번도 걔가 읽혀지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 병원 기록, 아니면 뭐 인사 기록, 아니면은 뭐 온갖 그런 그 로그 파일들을 한번 딱 저장하면은 그것부터 읽을 일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은행에서 그 데이터 그 백업 같은 거 쭉 봤잖아요. 그거 누가 읽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데이터가 한번 저장한 다음에 읽혀지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저기 그 좀 이렇게 후진 그런 스토리에다가 쭉 이제 적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슈먼 드라이브인데 그 CD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걔가 계속 돌잖아요. 하드 디스크는 한데 이게 이제 계속 도는 게 아니고 그 접근이 없으면은 돌다가 이게 딱 쓰는 거죠, 이게. 그래도 되더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읽질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딱 세우는 것을 스핀 다운 드라이브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자, 중복 데이터는 제거해야죠. 그 다음에 자, 비활성 데이터 스냅 기술이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한 번도 읽혀지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은 계속 비싼 하드디스크에다가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싼 그런 그 스토리지나 저장 장치에다가 이제 옮기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린 IDC의 하나의 그 요소 기술이 되더라 하는 거죠. 교수님, 여기서 말하는 이 IDC가 예.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직접 정보 통신 시설이라고. 이게 틀린 건가요? 비슷해요. 네, 똑같아요. 네. 거기 원래 문제에는 거기 이제 IDC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빼버렸는데 그 IDC가 이제 직접 정보통신 시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재 그 3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자, 그 핵심이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양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질문을 딱 보시면요. 자,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은 이거죠.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각각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오. 이게 핵심이죠. 이것만 막 쓰시면 안 돼요. 딱 문제를 딱 봐가지고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가장 큰 그 질문이 뭔가를 확인해야죠. 이거죠.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교재 3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거 있잖아. 이것도 외워두신 게 좋아요. 뭐 관물기로 하든 뭐 물관기로 하든 하여간 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은 게요. 문제가 뭐 스마트 그리드 아니면은 뭐 UCT, 뭐 유비쿼터스, 뭐 IoT 막 그런 거 있거든요. 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라. 어? 뭐 그런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막 쓰면요. 딱 한 줄 쓰면은 쓸 말이 없어요, 이게. 딱 멈춰 버리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딱 외워 가지고 꼭지를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러면 써져요, 이게. 어느 정도 딱 공부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막 써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쓰면은 채점하는 사람도 편해요, 이게. 예, 쓰는 사람도 편하고 채점하는 사람도 편하면은 좀 점수 잘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뭐 관물기로 하든, 뭐 물관기로 하든 하여간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요 세 개 꼭지를 나눈 다음에 각각을 이제 그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쭉 읽으면은 어려운 말은 없어요. 다 뻔한 말들이죠. 볼까요, 한번? 자, 물리적 보호 조치는 출입 통제하고 출입 기록 적고 장비 보호하고 뭐 카메라로 찍고 여기서 뭐 이해 안 되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예, 뻔한 말이에요, 이거. 자, 관리적은 자, 거기 보시 31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뭐 관리적 보호 조치에는 뭐 경비도 세우고 그 다음에 관리자 책임도 하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그
2페이지 30에 가 나가오서 예. 그다음에 예. 관리조 그다음에 이거인데 뭐 ISMS PIMS 그다음에 SIS 뭐 이거 있잖아요. 그 관리적 우리 이제 그 관리적 조치에서 ISMS, PIMS 뭐 이런 것들을 뭐 3년에 한 번씩 뭐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쭉 적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조치는 우리 그 3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데 딱 읽어봐도 그렇게 큰 뭐 어려운 말은 없어요. 3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자,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하고 무정전 UPS하고 축전기 설치하고 자가발전하고 변전소하고 뭐 접지 잘하고 항공함수기 잘 치고 뭐 뻔한 말들이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공부를 안 하면은 쓰기가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정리하시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그 설계 감리할 때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기본 통신 설비잖아요. 이것도 제가 막 외우라고 이제 했을 거예요. 뭐 구종기반기 뭐 해가지고 앞자만 떠서 이거 외우라고. 자, 이거를 쓰던 얘를 여기에다가 이제 쓰던 상관이 없죠. 똑같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지식이 쌓이고 이러면은 이런 그 설계 감리 있는 것도 그냥 따다가 여기에다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저기 앞에 보면은 그 오진태 기술사이죠. 7관아. 내가 그분이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이런 걸 잘 하더라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그 스터디에 그 양반이 뚜레뚜레 온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스터디는 그 먼저 그 시험을 딱 봐가지고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올 수가 있는 그런 스터디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딱 시험을 봤죠. 이제 봤는데 뻔하지 뭘 알겠어요. 모르지. 그래서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방장이었는데 이 양반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미 한 다섯 개 정도 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뭐 한번 오셔서 뭐 좀 많이 좀 공부하시라고 했는데 결론은 나보다 더 빨리 합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벙 뜨지. 야, 이 사람 뭐지? 근데 그 양반이 자기가 이제 이 알고 있는 것들을 짜집기를 되게 잘해요. 이거를 짜집기를 해서 설계 감리에 있는 거를 짜집기하고. 심지어는 막 이건데 막 이동통신에 있는 거를 막 짜집기하고 그런 거를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잘할까 봤더니 이거 있죠 이거. 예, 그 양반한테 저도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거를 쫙 이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시험 이제 그 매일 하루씩 이거를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하니까 내가 이제 어떤 거를 막 쓰다가 이게 여기 어떤 게 좀 내용이 좋을까 하면은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아, 이 내용이 좋겠는데 한데 이 내용이 그 설계 감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걔를 딱 꺼내다가 여기에다 쫙 쓰는 거죠. 뭐 이래 버리니까 예, 저보다 더 훨씬 더 빨리 합격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양반한테 이거를 딱 배우고서 이거 한지 딱
한 6개월 만에 저도 이거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그랬어요. 꼭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그 공부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셔야죠. 자, 이제 5번 볼게요. 5번에 보시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스마트 그리드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죠. 자, 스마트 그리드. 자, 스마트 그리드가 자, 뭐 우리가 이제 크게 발전 설비가 원자력, 화력, 수력, 자, 신재생. 신재생에는 풍력, 태양열, 그 다음에 뭐 조력, 뭐 지열 쭉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발전 설비고요. 이거를 모아서 자, 이게 바로 송전이죠, 송전. 특고압으로 해가지고 송전을 이제 쫙 해요. 송전을 한 다음에 얘를 자, 변전소에서 이제 변전소에서 이제 변전한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전봇대죠. 예, 전봇대를 통해서 배전을 하죠. 배전. 자, 배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동그란 그 원통 같은 게 있죠. 우리 그 전봇대에. 그게 이제 뭐 변압기라고 하죠. 그래서 걔를 220V로 바꿔가지고, 자, 집으로다가 이제 하죠. 그래서 얘를, 자, 홈 게이트웨이가 있고, 요거로 이제 여기가 댁내니까 이게 이제 집 안이에요. 자, 이 집 안까지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얘가 이제 그 변압기에서 홈 게이트웨이로 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미터, 스마트 미터가 있고, 자, 여기에 뭐 PLC, 직비,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 이제 쭉 이어져 있죠. 뭐 수도, 뭐 전기니까, 자, 전기, 수도, 가스, 뭐 그 다음에 뭐 온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스마트 미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 일반 그리드 지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기술사 중에서 가장 그 단가가 센 기술사가 그거는 발송 배전 기술사라고 있어요. 발전 네, 발송 배전 기술사가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가장 단가가 세대요. 그러니까 전기 쪽, 그러니까 그분들은 딱 봐도 세게 생겼죠. 전기 쪽이지, 발송 배전이지. 이러니까 뭐 되기도 어렵고 단가도 세고. 예, 그게 이제 이거 발송 배전이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일반 그리드죠. 그러니까 일반 그리드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연결돼 있는 거고 이건 없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자, 스마트 그리드예요. 스마트 그리드. 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일반 그리드에다가
실시간 플러스 양방향. 양방향, 자, 통신. 통신을 제공한 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떻게 통신을 이제 구현을 하는지. 여기가 유무선 통신망이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저 유무선으로 이제 얘가 이제 통신이 이제 돼야죠. 그리고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백보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통합 관제 센터가 이렇게 있겠죠? 있고, 얘가 제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자,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이쪽, 아래쪽을 바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선 가지고는 그 전기 이게 통신이 안 돼요, 이게. 어, 왜요? 이게 보면은 PLC도 있고, 이게 PLC가 그거죠.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게. 그러니까 전력선으로 통신하는 건데 뭐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여기서 안 돼요, 요거. 변압기에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변압기가요. 변압기가 이제 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서로 얘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변압기마다 이렇게 케플러를 여기 딱 붙여가지고 통신이니까 얘가 이제 케플러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변압기를 다 바꿔줘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 PLC 해봤는데 너무 그 오류가 심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신선은 잘 그 잡음이 없이 잘 통신이 되는데 이 전기는요 중간에 그 커넥터를 딱 꽂잖아요. 그러면은 그 잡음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게 통신이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잘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뭐 공사하고 이러잖아요. 안 돼요 통신이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통신망을 따로 그냥 뺀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얘를 그 스마트 그리드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SUN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지능형 전력 서비스 네트워크. 보통 이제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스마트 그리드가 자 우리 교재 30페이지에 있거든요.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스마트 그리드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지금 그 짧게 그 스마트 그리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제대로 된 그 설명을 딱 보면은 중간에 막 이런 단어가 뜬금없이 나와요. 하면은 또 써니 뭐야 또. 근데 쭉 읽으면은 딴 거 아니에요. 홈 게이트웨이와 요거 있죠.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 그러니까 레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거를 써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걔를 지능형 전력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통합 관제 센터에서
이 센터에서 송전하고 변전을 원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거를 스카다 원 원방 감시 제어 설비라고 하거든요. 스카다가. 그러니까 읽다가 스카다 이러면 이게 뭐야? 아, 별거 아니고요. 통합관리센터에서 송전하고 변전 그런 시설들을 원격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스카다예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알겠습니다. 자, DMP가요, 원격 감시인데요. 여기 있겠죠, DMP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여기에. 디엠피가 배전 자동화 시스템. 예, 배전 자동화 시스템을 DMP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단어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HAM이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HAM. 얘를 홈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홈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문제가 HAN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제 나오면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쓰면 돼요. 스마트 미터, PLC, 직비,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홈 게이트웨이. 이거를 써주면은 그게 바로 홈 에어리어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옛날에는 검침원들이 직접 집집마다 이제 막 갔잖아요. 해서 얼마 썼는지 확인했죠. 근데 지금은 검침원이 가는 게 아니고요. 자, 전기를 얼마를 썼는지를 스마트 미터가 추집을 해가지고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SUN, 지능형 전력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자, 랜을 통해서, 얘는 랜이고요. 얘는 이제 웬이겠죠. 웬을 통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 에어리어 네트워크는 요거 집에서 쓰는 그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요렇게인데, 자, 요게 이제 스마트 유틸러티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스마트 유틸러티 네트워크는요,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홈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요거 지금 요게, 아 이게 참 꼬였네 이게. 이게 NA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그림이, 아 꼬였네 이게. 얘가 여기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놈을 좀 얘 좀 줄여야겠다. 아, 꼬였네 이게. 자, 요놈이 네이버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네이버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여기 스마트 유틸러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스마트 유틸러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야 뭐, 예. 얘는 뭐 이렇게 웬 뭐 백본 백본망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 그려야 하는데, 이거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문제가 이렇게 전에 다 나왔던 거예요. SUN에 대해서 쓰라, 아니면 스카다에서 쓰라, DMP에서 쓰라 해서, 그러니까 시점자리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하면은 막막한데
그때는 딱 이거를 대충 딱 생각하셔가지고, 아, 스마트 그리드에서 스카다가 뭐 하는 건지, 관제 센터에서 송전, 뭐, 변전,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원 쪽에서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뭐, 스카다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쭉 써서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때도 본인이 이제 그 서브노트에 막 정리하고 있는데 막 이런 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면은 짜증나고 막 이러니까, 아, 이게 대충 뭐 하는 건지만 이제 알아둬도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는 요 정도로 그 정리하시고요. 보면은 그 우리 교재 그 30페이지에 보시면은 30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스마트 그리드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좀 그 정리하시고요. 근데 읽으면 사실 뻔한 그 별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그 정도, 요거 이제 지울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은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비교하라. 얘는 우리 교재 19페이지 있거든요. 19페이지를 보시면은 19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문제가 대칭키 암호 방식과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표 있죠? 그거예요. 그것만, 그거는 외우셔야죠. 이거는 이제 뭐 외우셔야 하고요. 이거 지금 붙여야겠다. 그 표에 혹시, 아, 이거. 요거는 좀 정리하세요. 자, 이게 같은 말이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돌아버리죠, 이거. 저도 이게 공부하기 힘들 때 책 보면은 대칭키, 비밀, 얘 이름 섞어서 막 하니까 이게 뭔가 봤는데 다 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대칭키의 반대는 비대칭키죠. 그 다음에 자, 비밀키의 반대는 공개키죠. 관용키의 반대는 사설키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교재에도 딱 보면은 거기 구분에서요. 이거 지금 봤네. 공개키인데요. 이거 지우세요. 이거. 이게 왜 이거냐면은 이거 가장 많이 쓰는 게요. 이거랑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이것도, 이거 자꾸 이제 용어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하는데요. 자, 대칭키, 우리가 이제 딱 나누는 게 대칭키 방식과 비대칭키 방식으로 나온다라고 딱 얘기해요. 그래서 대칭키 방식은 비밀키를 사용하는 게 대칭키 방식이고요.
자, 비대칭키 방식은 공개 키와 이게 저 개인 키예요. 개인 키를 사용하는 게 비대칭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나중에 공부할 때 책에다가 저기 어디 그 책상에다가 딱 써놓고서요. 얘를 확인하면서 이거 읽는 게 나아요. 이거를 책이 안 써 있으면요. 저도 헷갈려요. 이거 뭐 읽다 보면은 이게 막 헷갈리고 글을 쓴 사람 헷갈리니까 이거를 섞어서 얘를 막 쓰거든요. 그냥 뭐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거 개인치가 뭐예요? 이거 개인치가 이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키가 아니고요. 대칭키잖아요. 이거 대칭키. 대칭키나 비밀키죠. 이거. 이거를 이거죠. 이거. 그다음에 공개키에. 자, 공개키가 이거죠.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비대칭키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거를 써놓고 하시고요. 가장 그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랑 이거. 예. 해서 거의 이게 뭐 표준은 아닌데 표준처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대칭키와 공개키 방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저기 개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대칭키 방식은 비밀키를 쓴다고 했잖아요. 얘는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식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썼던 게 이 방식이에요. 이거 진짜 이게 그 007 가방이랑 똑같아요. 007 가방에다가 서류를 넣고서 키를 이용해서 이거 잠가버리면은 그거 누가 가방을 훔쳐가도 그 내용 못 보죠. 가방은 뿌기지 않는 한은 키가 없으면은 똑같아요. 즉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자 B가 있어요. 근데 A한테 여기 이제 평문이에요. 자, 평문이 있으면은 이거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은 해커가 이거 딱 낚아채서 그 내용 보겠죠? 그냥 보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자, 대칭키인데요. 얘를 암호화를 해가지고 암호문을 얘를 만들어요. 근데 이때 키를 피는 게 바로 비밀키죠. 이거 비밀키. 자, 비밀키를 이용해가지고 평문을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만들어요. 한 다음에 이 암호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B한테 주는 거죠. 자, B한테 줘요. 그러면 얘가 자, 복호화를 해야죠. 자, 복호화를 해서 이거를 평문으로 얘를 만들어야 돼요. 얘를 평문으로. 그런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있어야 키가 있어야 돼요. 키를. 근데 자, 이 키를 인터넷으로 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오토바이 택배로다가 내 그 문서를 그 007 가방에다가 딱 넣어서 잠근 다음에 택배를 딱 보냈어요. 근데 이 키를 또 다른 또 그 오토바이 택배 불러가지고 보내면은 그 택배 기사끼리 중간에 만나가지고 그 007 가방을 열 수가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자, 여기서 자, 이 키를 요거를 보통 이제 신뢰성 있는 채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얘는 뭐냐? 자, SSL이나 IPsec을 통해서 암호화된 신뢰성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 키를 이제 전송을 해야죠. 그래서 이 키를 B가 받아다가 이제 얘를 복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즉
그 서류는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서 보내지만은 키는 자기 운전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대칭키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그 전자상거래 할 때는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게요. 자, 이게 지금 A가 이제 혼자예요. 한데, 자, 여기 이제 C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 D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거? 비밀키가. 예. C가 사용한 C의 비밀키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D의 비밀키도 있어야죠. 키의 개수가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죠. 그래서 우리 그 교재 19페이지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얘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표에 보시면은 속도가 빠른데 키 관리가 이제 어렵다고 되어 있죠. 2의 n의 n-1승으로 이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 명이 그 n이 사람인데요. 만약에 이것처럼 만약에 세 사람이면은 n이 3이에요. 그 다음에 n이 이제 얘가 10명이면은 10이거든요. 계산을 딱 하면은요. 이게 숫자가 얘가 이렇게 얘가 증가를 해요. 이게 급수적으로. 안 되겠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공개 키가 딱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자, B가 있어요. 하면은 이거를 딱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이제 아, 나는 B 대칭키로다가 이제 이 B랑 암호화 통신을 해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요. 본인이 이제 그 로직을 돌려가지고 공개 키하고 개인 키를 얘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A의 공개 키, A의 개인 키를 A가 딱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B도요. B의 공개 키, B의 개인 키를 딱 생성을 합니다. 로직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자 인터넷상에 뭐가 있냐면은 자 공개 키 레파지토리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상에. 여기에다가요 공개 키를 아예 공개를 딱 해버립니다. A의 공개 키, 그 다음에 B의 공개 키를 그냥 딱 공개를 해버려요. 그러면 아이 키가 중요하다는데 공개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개 키는요. 잠그는 키예요. 잠그는 키. 우리가 사고가 생기는 게 열어서 사고가 생기는 거지 잠그는 것 때문에 사고가 생기지는 않죠. 그죠? 이거는 공개 키는 잠그는 키는요. 공개해도 얘는 괜찮은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A가 여기 보면은 자 이제 평문이 있어요. 평문을 암호화를 할 때 뭐로다가 암호화를 하냐면은 이 B의 공개 키를 가져다가 B의 공개 키로 얘를 암호화를 해요. 이거를 암호화를 한 다음에 자 전송을 하죠. 내가 얘를 받았어요. 얘를 이게 암호문을 딱 받으면요 얘를 이제 복호화를 해야죠. 복호화를 해서 자 평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쓰이는 키가 바로 이거 자 B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이게 바로 공개키 방식이 이제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장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볼게요 한번. 자 여기에 A, B가 여기 C가 있고요. 자 여기에 D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평문을 암호문으로 얘를 이제 만들어야 하잖아요. 뭐로 써요, 이거? 암호화할 때. B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B의 공개키로 얘를 암호화를 하겠죠. 자, D도 볼까요? D도 평문을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할 때 뭐로 해요? B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얘를 이제 암호화를 하죠. 이거 받았어요. 얘를 자 복호화를 해요. 뭐로 다 복호화해요? 얘의 개인키로 다 복호화를 하겠죠. 자 얘도 복호화를 뭐로 해요? 얘의 개인키로 다 복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 B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키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은 다 복호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자상거래에서는 이걸 써야겠죠? 이거를. 예. 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다 이거 쓰고 있어요. 우리가 홈쇼핑, 뭐, 모바일 쇼핑 같은 거 있죠? 다 이거를 쓸 수밖에 없죠, 이거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키가 얘는 2의 N승으로 얘는 키가 이제 증가를 해요. 이거 뭐, 키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물론 이게, 원시적으로 한 개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좀, 그러니까, 천 개마다 하나씩 얘를 이제 늘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가 이제 증가가 이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는 2의 N승계로다가 이제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딱 볼 때, 우리는 이 표를 이제 외워야 하잖아요. 볼게요. 자, 개인 키. 자, 이거 지금, 개인 키는 이렇게 지워보세요. 그, 저기, 틀린 거니까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이거, 대칭키나, 그죠? 대칭키나, 자, 비밀키는, 자, 암호키는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암호화키와, 지워버리는데,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같았죠? 예,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자, 공개키는 뭐예요? 자, 암호화키와, 그죠?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서로 틀리죠? 그죠? 이거. 얘는 암호화키고 얘는 복호화키는 서로 틀리죠?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키 전송. 야, 이것도 키 전송이 필요, 불필요, 이게 아닌데.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자, 그, 대칭키는 아까 봤듯이 그, 뭐냐, 이게, 그 신뢰성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전송했잖아요. 하지만은 이 공개키 방식은 물론 전송했지만 아까처럼 그 신뢰성 있는 채널로다가 전송 안 했죠. 그 뜻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인증과 전자 서명 응용이 있는데요. 그 대칭키는 곤란하고 공개키는 용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자, 특징. 그 대칭키 속도가 빨라요. 한데 자, 공개키는 키 관리가 간단하죠, 이거. 아까 지금 이게 10명이든 100명이든 B는 나의 개인키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대표적 그 키가 DES, SID, 그 다음에 RSA, DS, ECC인데 얘는 쓰면 좋고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전자 서명에서 그게 왜 곤란하냐 하면은 자, 전자 서명에서 쓰이는 게 바로 부인 방지가 돼야 되거든요. 부인 방지. 자, 부인 방지가 되어야 하는데 대칭키 방식에서는 부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 이 공개키 방식에서는 어떻게 부인 방지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또 부인 방지를 해요. 얘를 해시 함수를 만들어 저기 해시 함수를 통해 가지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 해시 값을 얘를 만들어요, 이거를. 얘는 참고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세요. 이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해시값을요 뭐냐면 자기의 개인키로다가 그냥 복호화를 해버려요. 이거를 자기의 개인키로 복호화해가지고 얘를 두 개를 얘를 합쳐요. 이거를 합친 다음에 얘를 알집으로 묶어가지고 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주면은 자, 이 해시값을 복호화를 해야죠. 한데 암호화할 때
A의 개인 키로 암호화 했잖아요. 복호화가 A의 공개 키로 복호화가 했는데 걔가 복호화가 됐어요. 그때 이제 부인 방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A의 개인 키는 얘만 갖고 있죠. 마치 쌓인 거 똑같아요. 우리 그 인간 도장 찍는 거 똑같아요. 근데 B, 저 A의 공개 키로 복호화가 됐다는 말은 A의 개인 키로 암호화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부인 방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 서명의 응용이 가능하다가 바로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건 그냥 다른 것보다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저기 10시까지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자료하고 문제는 저 월요일 날 우리 그 카페에 올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